자, 서울 도심의 한 고층 아파트. 헬기가 충돌한 24층 부근 외벽이 힘없이 뜯겨나가져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이 순간 폭격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23층부터 26층 외벽 건물과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어 현재 사고 조사 및 자, 사람들이 긴급 대피를 하면서 주민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총 8가구가 파손됐습니다. 토요일 오전 주민들이 생활하는 거실로 그대로 날아들었던 헬기. 집안 여기저기 널린 유리 파편들은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너무 심했어요. 그 소리가. 뭐가 쿵하는 소리가 난다 해서 놀래서 밖을 봤더니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고 있더라. 그중 집에 있던 주민들은 그대로 사고를 겪기도 했는데요. 몇몇 주민들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구급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 병원에 옮겨져 안정을 취했는데요. 바로 저쪽에 지금 사고 헬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와 부조종사 두 명 모두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잠실 헬기장으로 도착을 했어야 하는 헬기는 이곳에서 불과 1km 떨어진 뒤쪽에 저 아파트에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을 태우기 위해 김포공항을 떠났던 헬기. 자, 그런데 불과 2, 6, 8분 만에 10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은 바로 짙은 안개입니다. 안개 상황 하에서는요, 베테랑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기상이 있을 수가 있고 충분히 준비를 했다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